빠방 하이. 오늘은 새로운 코너인 당신이 몰라도 되는 TMI 2탄 스폰지밥 편을 준비했습니다. 마켓 채널 근본 컨텐츠 스폰지밥 기존 내용들 총정리는 물론 새로운 TMI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몰라도 되는 스폰지밥 100가지 TMI 시작하겠습니다. 스폰지밥의 원래 주인공 웅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스폰지밥의 원작자는 고 스티븐 힐렌버그 감독님. 어렸을 때부터 해양 덕후로 유명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무려 해양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성공한 덕후가 됐죠. 게다가 졸업 후 선택한 곳은 해양과학 교육단체. 여기서 사람들에게 해양과학에 대해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바다의 진심인지 아시겠죠? 다만 어려운 내용이 많다 보니 딱딱하게 느껴졌던 수업,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게 필요했는데요. 그렇게 교육을 위해서 제작한 게 인터타이덜 존이죠. 네, 스폰지밥의 전신 이 되는 작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작품의 주인공은 뚱이, 즉 불가사리였으니 볼기도 다 살아있지, 눈은 다섯 군데 달려있지, 입은 가운데 크게 있지, 흡사 호러 애니 넛겜. 이때 스폰지밥의 비중은 쩌리 수준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소개자 역할에 불과했죠. 이 작품 생각보다 괜찮은데 대박 넛김을 받은 작가님은 야심차게 여러 출판사에 원고를 넘깁니다만 죄다 퇴짜. 캐릭터와 그림체가 기괴해서 당연한 결과였죠.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감독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성 이론을 주제로 한 웜 이라는 단편을 제작합니다. 이 작품도 기괴하긴 마찬가지지만요, 평단의 열렬한 호평을 받았죠. 덕분에 이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수상까지 합니다. 힐렌버그를 눈여겨본 니켈로디언 작가, 자연스레 니켈로디언에 입사 제안을 하고 감독님도 애니메이션 쪽으로 전향을 합니다. 처음 맡은 작품은 우당탕탕 로코와 친구들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없지만요, 미국에서는 큰 인기를 끈 명작입니다. 첫 작품이라 그런지 캐릭터 특징이며 막 나가는 블랙 코미디이며 비슷한 점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로코를 제작한 하던 감독님, 1997년 종영을 앞두고 대박 기회가 찾아옵니다. 인터타이덜 존을 눈여겨본 작가가 파일럿 방영을 제안한 것, 대신 컨셉만 유지하고 싹 다 바꾸는 조건으로요. 당연히 오케이. 하지만 이거 공사가 장난 아니었죠. 우선 주인공 이 불가사리는 누가 봐도 호러라. 아우, 그나마 귀여웠던 스폰지밥을 선택합니다. 다만 얘도 실제 해면이랑 싱크로율 최대로. 주변 반응은 왜 바다에 치즈가 떠다녀요? 였다는 충격받은 감독님. 어떻게 그럴까?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보는데요. 갈수록 이미지는 기괴해져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 수세미를 발견했으니 이거다. 수세미의 영감을 받아서 바로 네모 모양으로 변신, 지금의 스폰지밥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아동용 애니를 만들기 원했던 니켈로디언. 스폰지밥은 무조건 학생이어야 한다고 퇴짜를 놓는데요, 감독님은 끝까지 직장인을 우겼죠. 결국 감독님의 승. 그래도 학교는 다녔으면 좋겠으니까 운전면허 학원을 추가하는 걸로 원만한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방영된 파일럿 에피소드, 전에 어떤 독특한 스타일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바로 정규 에피소드 시작을 합니다. 2년 후인 1999년 1화 방영 성공. 스폰지밥이 집게리아에 취업하는 전설의 에피소드. 말해 뭐해, 말 그대로 컬처 쇼크였습니다. 시즌 1만에 애니메이션 시청률 1위 자리를 넘보고요, 타임지 선정 최고의 애니메이션, 매일 전 세계에서 3천만 명 가량이 시청하는 기록까지 세웠죠. 이 엄청난 인기의 비결, 무엇보다도 높은 작품성이 있습니다. 막 만든 정신나간 애니처럼 보이지만요, 스티븐 힐렌버그 감독이 누구입니까? 해양 덕후답게 보증이 확실했죠. 스폰지밥이 해면이라 마구 분리되는 것, 뚱이는 불가사리라 머리가 안 좋고 바위에 붙어 사는 것, 뭐든 잘 먹어치워서 바다의 해충이라고 불리는 것까지 컨셉 하나하나 캐릭터에 맞게 구성했죠. 그리고 집게사장은 뭐 이렇게 생겼나 싶잖아요. 실제로 이런 종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짜자잔. 와, 캐릭터나 배경들도 바다에 맞게 센스있게 매칭했습니다. 바다 버전 나무는 산호, 고양이는 달팽이, 해파리는 벌, 해파리잼은 벌꿀, 꽃은 말미잘, 파리 모기 같은 해충은 성게 등 그럴듯하게 특징들을 잘 살렸죠. 하나 특이한 게 있다면 조개, 스폰지밥 세계에서는 맹수로 취급된다는 사실. 크곤 작건 엄청 싸놨고요, 집게사장 팔을 먹어치운 전적도 있죠. 물론 이렇게 고증이 확실하긴 하지만요, 어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유, 사회풍자도 수준급이기 때문입니다. 징징이 보면 괜히 내 모습 같고 집게사장 보면 머릿속에 악덕사장 몇 명 지나가잖아요. Right? 각종 사회 문제를 풍자하며 어른들의 공감을 샀죠. 내 고향 텍사스 편에서는 미국 내 지역감정을 풍자, 예술은 힘들어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풍자, 본말을 씁시다는 욕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풍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와 이런 뜻이? 할 정도로 블랙 코미디 요소가 강합니다. 특히 폭력은 안 돼요 편이 놀랍습니다. 옆주기의 폭력에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스폰지밥, 아무리 피해를 호소해도 선생님은 화해를 종용할 뿐 계속 도망다니다가 결국 후드려 맞습니다만 아무렇지 않잖아. 타격감 0인 스폰지밥 때리다가 넙주기가 기절하는 걸로 마무리. 이 에피 마지막에서는 넙주기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다들 박수를 치는데요, 스폰지밥 명대사가 나옵니다.
not cheer me, my fellow adult classmates. Flats was the real victim here. A victim of a society that's riding down a violent road to nowhere. 단순히 오락용 애니라기보다는 교훈도 많은 스폰지밥, 교육용 애니 만들던 짬바 어디 안 갔쥬? 여기에 서비스로 어른들을 위한 19금 드립도 더했으니 이런 장면, 아님 이런 장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까진 좋았는데요. 미쿡 애니답게 매운맛 제대로인 스폰지밥. 작정하고 매운 에피소드는 너무 하드코어해서 어른들이 보기에도 충격입니다. 이 곡대는 장화에서는 집게 사장의 장화 소리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못해 반쯤 미쳐서 결국엔 장화를 먹어버리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시종일관 기괴한 분위기에 무서웠던 메롱시티 에피소드. 기괴한 지옥이 등장하질 않나. 막판엔 끊임없이 유령에게 쫓기질 않나. 지금 봐도 충격인 도깨비 수업 에피소드 등 소름돋는 에피소드가 많죠. 하지만 가장 기괴한 건 실사가 합쳐진 장면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잠재적 메시지 소녀. 갑자기 등장해 스폰지밥을 반으로 쪼개버렸던 고릴라, 공포영화 장면을 그대로 사용해 논란이 됐던 노스페라투 뱀파이어까지. 이거 아동이니 맞냐고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바람잘날 없었습니다. 스폰지밥이 어린이들에게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며 큰 논란이 있었고요. 기독교 단체, 학부모 단체에게 틈만 나면 고소당했죠.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민감한 미국 문화, 조금이라도 유해해 보인다 바로 난리난리를 쳐서 삭제된 장면이나 미방용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뚱이가 다람이에게 선크림을 발라주고 이걸 스폰지밥이 쳐다보는 장면, 인어맨과 조개소년이 패티가 돼서 물고기들에게 뜯기는 장면, 게살버거를 먹으려고 집게리아에 갔다가 징징이가 불에 타는 장면 이외에도 정말 많죠. 비교적 최근엔 아예 괴담밈을 그대로 사용한 장면을 방영해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이렇게 바꾼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 많고 사고도 많았던 스폰지밥, 징징이밈처럼 워낙 하드코어한 2차 창작도 많이 나왔고요. 본작도 갈수록 하대해져서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죠. 그래서 별의별 괴담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비키니 시티가 과거 핵실험 장소였다, 그 여파로 해저에 있는 물고기들이 돌연변이가 됐다는 괴담, 이게 진짜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요. 놀랍게도 반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1946년 7월 1일 미국은 비키니 환토로 불리는 마셜제도 해역에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투하를 감행하는데요. 무려 23차례나 진행된 실험 동안 섬 3개가 통째로 사라져버렸죠. 이 사건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 비난을 받습니다. 비키니는 수영복 아니었나요? 이 유래도 배를 가리지 않는 수영복이 패션쇼에 처음 등장하자 핵폭탄 급 충격을 준다 해서 지어진 거죠. 평소 해양 환경 보호에 힘썼던 힐렌버그 감독, 워낙 이슈됐던 일이니 몰랐을 리는 없어 보이고요. 사회풍자의 일환으로 비키니 시티 설정을 만든 것으로 추측됩니다. 버섯구름 연출이 자주 나오는 게 이유 때문이죠. 다음 괴담은 스폰지밥 7대 죄악설. 7대 죄악은 성경에서 규정한 모든 죄악의 근원으로, 스폰지밥은 색욕, 뚱이는 게으름, 집게사장은 탐욕, 징징이는 분노, 플랑크톤은 질투, 핑핑이는 식탐, 다람이는 교만을 의미한다는 건데요. 캐릭터 성격이랑 얼핏 맞아 보여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스폰지밥 PTSD설, 주인공들 약물 중독설, 일루미나티설 등 괴담이 넘쳐나죠. 그중 아직까지 끊이지 않는 괴담은 게살버거 괴담. 게살버거를 집게사장 동족으로 만들었다, 동족의 생선맛을 보고 중독돼서 판매가 잘 되는 것이다, 게살버거에 약을 탔다 등 썰이 많지만요. 아직까지 게살버거 비법은 공개된 적이 없으니 진실은 집게사장만 알겠네요. 이처럼 작품의 이미지 때문인지 온갖 괴담에 소송에 틈만 나면 공격을 받는 스폰지밥. 그래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에도 초등학교 저학년들 사이에서 컬트화되어 숭배되고 있는 걸로 묘사되죠. 올해로 무려 26년간 방영한 스폰지밥 떡밥도 미친 듯이 쌓였는데요. 세계관도 어찌나 탄탄한지 하나씩 살펴보면 꿀잼입니다. 먼저 비키니시티, 이곳의 근본이 누군지 아셨나요? 바로 다람이. 비키니시티에서 처음 산 생물은 의외로 다람이의 조상인 다크나이트입니다. 원래는 인구가 많아서 비키니주로 불리다가 조상들이 죄다 육지로 떠나면서 시로 격화됐다고 하죠. 다람이는 텍사스 출신이지만 해양생물 연구를 위해 비키니시티로 온 건데요. 침팬치 박사들에게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성과보고를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연구 대상이긴 한게요. 등만 나면 쑥대밭이 되는데 바로 복구되죠.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도 부서지고 전체가 아예 다 날아가기도 합니다만 하루 지나면 바로 복구. 도시에 없는 것도 없습니다. 전기, 가스, 도로, 병원 등 사회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요. 경찰서, 병원, 소방서 등의 행정시설, 보트, 잠수함 등 교통시설도 완비. 포세이돈이 통치하는 왕정 사회이지만 나름 민주주의로 잘 굴러간다는
하면은 즐길 거리도 정말 많습니다. 놀이공원, 동물원, 할인마트, 영화관, 바닷속 해변까지. 맛집은 아이스크림 가게로 유명한 구피 구버부터 고급 레스토랑 팬시, 스무디 가게, 피자 가게, 타코 가게, 핫도그 가게, 국수 가게까지. 와! 이렇게 맛집이 많지만 역시나 근본은 집게리아. 스폰지밥 지분율 80%를 자랑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집게리아는 비키니 시티 인구의 98%가 이용한 최고의 맛집이죠. 항상 손님들로 꽉 차 있고요. 드라이브 스루를 열었더니 도시의 모든 보트가 몰리질 않나. 집게리아가 문을 닫으면 폭동이 일어나는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직원은 겨우 2명. 업무 환경도 난리 납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건 기본이고요. 휴가도 없지. 징징이 월급은 겨우 $50. 심지어 스폰지밥 월급은 5센트. 이것도 아예 장난감 돈으로 받을 때도 있죠. 집게 사장도 저세상 악덕 사장인게요. 월급을 이 정도로 주면서도 엄청 부려먹고요. 자기 집 청소를 시키질 않나. 심지어 감시한다고 직원들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는. 그렇다고 고객들에게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 돈 미세이죠. 버거가 고객에게 가면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는 조항도 있고요. 무료 냅킨, 무료 음료 당연히 없고요. 집게리아로 가져온 돈은 집게리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 $5의 불만 수수료도 있다는 거. 여기에서 주문하지 않아도 스탠딩 요금까지 받는다는.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버거가 싸고 맛있기 때문. 게살버거의 가격은 겨우 $1.98. 한화로 2,200원밖에 안 됩니다. 어렸을 적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플랑크톤과 싸우다가 얼떨결에 만든 게살버거 레시피. 얻어걸린 후에 몇십 년간 돈을 긁어모으고 있죠. 집게리아도 원래 스폰지밥 말고 다른 주방장이 있었는데요. 퇴사 후 스폰지밥이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습니다. 레시피가 있어도 살리기는 어려운지 스폰지밥만 나갔다 하면 가게가 망하기 일쑤이죠. 물론 스폰지밥이 캐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확실한 건 집게 사장 장사 소환이 매우 좋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던 집게 사장. 성공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절약이야 인생의 모토인 수준이죠. 미국 해군으로 복역을 하고 베트남 전쟁까지 참여했는데요. 전역한 후에는 생활고로 해적질을 하다가 청산,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망해가던 양로원을 인수하고 간판에 K자만 붙여서 집게리아를 개업한 거죠. 개업에도 사실상 돈을 거의 안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가게에 있는 것도 죄다 훔쳐오거나 다른 곳에서 가져온 물건들이라는. 돈도 안 들이고 가게 열어놓고 돈에는 미쳐있는 게 특징인데요. 돈만 된다고 하면 가게 업종이든 뭐든 다 바꿔버립니다. 스폰지밥이 인기 있을 땐 스폰지리아로 바꿔버리고 집게리아 호텔로 변신했다가 병원으로 개조한 적도 있었죠. 이렇게 돈돈거리긴 하지만 꽤 괜찮은 구석도 있습니다. 우선 고아인 진주를 데려다 키운 것도 그렇고요. 스폰지밥도 맨날 가게를 부서대는데 아무리 월급을 안 준다고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안 하는 것도 대단세. 이처럼 정신나간 텐션의 세계관과 설정들, 여기에 미쳐버린 캐릭터들이 만나면서 난리가 납니다. 주요 등장인물 중 재미있는 TMI를 가볍게 살펴볼게요. 먼저 스폰지밥 월요일 조화라는 망언을 남긴 닐 처돌이죠. 버거를 위해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인게요. 돌잡이 때 뒤집개를 집었다는 거 아셨나요? 그래서인지 핫도그도 피자도 타코도 뭐든 버거로 만들어버리는 대주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폰지밥의 절친인 뚱이. 이 둘은 소급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 사진 좀 보세요. 가끔 싸우더라도 바로 화해하고요. 만나기만 하면 명언들을 쏟아내죠. 이거 보세요. 주식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 우정이야. 난 바보가 좋아. 이렇게 사이가 유별나게 좋다 보니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기독교 단체에게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만 괜한 오지랖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스폰지밥의 손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어째 똑같이 생겼네요. 뚱이의 미래는 나오지 않아서 결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요. 아주 먼 미래에 자손이 있는 것 보면 결혼은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면 동생이 여자이거든요. 최근 스피노프인 뚱이쇼에서 공개된 뚱이의 가족들. 얘 이름은 스퀴디나루. 뚱이 가족에 입양된 대다른 동생입니다. 집에서 그나마 정상인 포지션이라 맨날 당한다는. 이 스피노프에는 기존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뚱이 누나 샘은 아예 등장하지 않고요. 부모님도 그냥 바뀌어버린 상태라 호불호가 갈리죠. 이런 떡밥하면 플랑크톤도 장난 아닙니다. 너무나 맛없는 미끼상점 음식들. 대체 어디서 돈을 버나 했더니 감옥에 급식을 납품하던 것. 맛있어서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맛없어서 뭉치기만 하면 터지니 탈옥용 폭탄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플랑크톤이 카렌이랑 결혼한 건 아시죠? 최근엔 카렌과 자식도 낳았다는 사실 아셨나요? 짜자잔. 네, 자식을 인터넷으로 주문 했는데요. 어릴 땐 말 잘 듣더니 사춘기 되니까 깽판 쳐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런 정신나간 캐릭터들 사이에서 유일한 정상인 포지션은 징징이. 징징이가 불쌍해 보이면 어른 다 됐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당하고 이렇게도 당하고 매일같이 쉬지도 못하고 괴롭힘 당하는 징징이.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성질만 낼까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급이 $50. 그런데 카운터 청소, 음식 조리, 서빙까지 다 하죠. 안 때려치우고 계속 다니는 것만으로도 대연자라는. 징징이가 더 안 쓰러운 이유.
이유는요, 꿈은 성공한 예술가이지만 생계 때문에 진로를 바꿨기 때문이죠. 특히 어렸을 때부터 놀림당하던 징징이, 졸업 후 가장 실패할 것 같은 동창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성공한 친구 오징이, 맨날 와서 꼽을 주는데요, 웬만한 애니에서는 징징이를 한 번쯤 띄워줬겠지만 매운맛 애니답게 아주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보내버립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떡밥이 정말 넘쳐납니다. 아직 진주 출생의 비밀에 대한 떡밥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된 핑핑이의 과거, 대고모는 텍사스에서 유전을 발견하고, 큰아버지는 우주에서 토성 탐사를 하고, 다야수저 집안에 대한 떡밥이 하나씩 풀리고 있는 타람이, 충격적인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과거가 밝혀진 퍼프 선생님 등 캐릭터 떡밥만 모아도 한 트럭입니다. 최근에는 뚱이쇼는 물론이고 코랄 캠프 등 스피노프가 제작됐고요, 다람이 스피노프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본작이며 스피노프며 다 재미는 떨어진 상황. 짱구 아따맘마가 일상 힐링물이라면 스폰지밥은 뭔가 통통 튀는 매운맛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징그러워지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이런 명작 에피소드는 안 나오냐고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그래도 우리에게 어린 시절 동심을 선물해준 스티븐 힐렌버그 감독님 감사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TMI를 준비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무리, 아직 스폰지밥 주인공들의 비밀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당연히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야 징징이